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컴퓨터의 보조 저장 장치를 모니터링해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하드디스크 센티널인데요, 헝가리에 있는 HTS에서 개발 및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죠. 하드디스크 센티널은 SSD, HDD, SSHD 등의 드라이브의 유지 관리를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드디스크와 SSD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중에서 약간의 불량 섹터라도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불량 섹터가 있다고 표기되어, 그리고 하드디스크가 오늘 내일 하고 있다면 이와 같이 수명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표기되죠. 이런 쓸모가 많은 하드디스크 센티널을 구매하려면 스탠다드 버전으로 29,000원이 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 영상을 따라오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집중해주세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설치 파일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해서 내려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파일을 모두 내려받으셨다면 그 다음은 뭐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그만이죠. 하드디스크 센티널은 설치 파일에 라이센스가 적용되어 있는 프리 라이센스 버전으로 배포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라이센스 코드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바로 정품 상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소리죠. 하드디스크 센티널은 세 가지 버전이 있으며 스탠다드가 이번에 무료로 배포되는 버전입니다. 설치 데스크탑 한도는 한 대이며 다운로드한 설치 파일당 한 대의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는 것이에요. 추가로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용자는 언제든지 하드디스크 센티널을 지우고 재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단,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 자체에 내장된 라이센스가 소멸하게 되어, 또한 무료로 배포되는 만큼 제작사로부터의 기술 지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포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무료 배포가 종료되기 전에 인증을 마무리하셔야 하죠. 물론 배포 자체가 개발사의 의지에 따라 조기 종료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지만요. 배포받으실 때 이 점 참고해주시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큐브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홍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알림 설정 및 광고 봐주신 점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